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세란 유인균 파리 연구원 황세란입니다. 네, 약성식 건강 연구원 김건희입니다. 예, 김건희 선생님 오늘 해오신 게 뭐냐면은 고혈압에 좋은 음식입니다. 여기 보니까 밥, 국, 그리고 여기는 카레. 예, 카레입니다. 카레에다가 저는 예, 국물 열무김치. 예, 열무김치를 해왔어요. 아주 이제 심플하거든요. 우리가 보면은 음식을 입맛 없다 하면서 간단하게 이것저것 내가 비벼 먹기도 하고요. 입맛이 없다 해서 또 막 여러 개 놓고 뭐가 맛있게 할까 싶어서 막 차려놓고 이렇게 해놓기도 하는데 진짜 입맛 없을 때는 요 카레 한 개만 딱 해가지고도 비벼 먹으면 예 맛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 보니까 옥수수인가요? 네, 옥수수, 옥수수 콩 뭐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네, 요렇게 하신 거. 들어갔어요. 오, 그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네. 아, 열 가지씩이나 넘게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뭐 뭐가 들어갔을까요? 예, 네, 예. 괜찮습니다. 보고 하셔도 됩니다. 뭐 다 못 외웁니다. 네, 바라현미가 들어갔고요. 잡쌀. 아, 바라현미. 예. 안매. 예. 바라차석. 예. 강낭콩. 예. 옥수수. 예. 양대, 예. 늘보리, 예. 차족, 예. 찰보리. 예. 아, 예, 그렇게 돼. 네. 여기 보니까 현미가 네. 바라를 해가지고요. 네. 이렇게 톡, 병아리 입처럼 톡 튀어나와 있어요. 요렇게 딱 튀어나올 때 바라 현미가 최고로 좋은 영양소를 낸다고 얘기를 해요. 너무 길게 자라도 별로 안 좋고. 여러분 안 보이시죠? 여기. 보입니다. 보입니까? 제 눈에만 보이는 게 아니군요. 여기 똑 튀어나온 거. 요렇게 나온 게 지금 여기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잡곡을 많이 쓰셨어요. 저도 잡곡은 네. 평소에 잘 안 먹는데 네. 근데 이제 좀 건강을 생각해서 아이들도 네. 이제는 익숙하게 네. 좀 받아들이더라고요. 네. 영양식으로 네. 이렇게 해가지고 잡곡밥을 했고요. 자, 잡곡밥도 제가 조금 이렇게 먹어볼게요. 네, 굉장히 뭘 많이 넣으셨어요. 자, 밥을 한번 밥이 말랐을 겁니다. 이렇게 콩이 들어가서 고소하고 막 이렇게 되면 소금만 옆에 있어도 네, 콕 찍어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죽염을 조금 들어가요. 네. 아, 네, 죽염 조금 들어가요. 약간 짭조름한 맛이 네. 느껴져요. 네.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밥을 딱 해가지고 밥솥을 탁 열면 위에 하얀 쌀밥이 네, 네. 있을 때 그거 한번 딱 꺼내가지고 예, 해 먹어보면 제가 어릴 때 기억이 저희 집에 이제 그거 저희 이렇게 밥 해주는 언니가 있었어요. 그 언니가 밥만 풀 때만 되면 저를 불러요. 저를 불러가지고 오라 그래요. 가면은 뭐 특별한 거 있나 해도 하얀 쌀밥이었어요. 그걸 갖다가 주먹으로 해가지고 참기름 조금만 손에 묻히다시 해서 이렇게 뭉쳐가 주더라고요. 그럼 요래 뭉쳐서 그걸 들고 먹었던 적이 있어요. 그럴 때 그게 굉장히 다 맛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도 좀 잡곡밥이든지 뭐든지 밥솥을 탁 열었을 때 뭐 나왔을 때 한 숟갈 떠먹는 거 그게 참 맛있는데 지금도 그런 느낌이 나네요. 그러면 이건 이제 여러 가지 잡곡을 넣고 만들었고요. 저게 카레 만드신 건 어떻게 굉장히 카레에 그게 많아요. 네. 안에 들어간 게 보니까 너무 많죠. 예. 네. 뭐 들어가죠? 감자. 감자하고 예. 새송이 버섯. 네. 호박. 호박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예, 예. 호박도 호박. 늙은 큰 호박을 잘라서 아. 박처럼 그래. 노란색 그 큰 거. 예, 큰 거. 늙은 호박. 네, 네. 그거 이제 무침 먹어도 된다 해서 친구 집에서 가져왔어요. 아, 그래요? 네. 그게 호박이 호박 감자 같고 네, 감자인데 호박을 한 두 시고서 똑같이 잘랐기 때문에 예 감자하고 호박이 구분이 네 잘 안 돼요. 비슷해 구분 안 됩니다. 칼라가. 애들이 진짜 비슷해요. 제가 그럼 좀 떠볼게요. 네. 예 또 자 숙새우가 들어갔고요. 아 예 새우 들어갔고 두들 새우 들어가고 아 아니, 새우도 네, 새우 두 가지 들어갔어요. 두 가지가 들어갔어요. 들어있는 거 예. 아니 그건 네 예.
쇠고기 조금 더 쇠고기 별로 안 좋아 이 넣는데 안 좋아하는데 다시 내기 위해서 소고기 들어가 소고기 조금 들어가고 양파 그냥 파 들어가고 감자 예 카레를 만드셨네요. 그럼 밥 한번 떠 먹고 비벼 먹어도 되고 그죠? 비벼 먹으면 예 제가 근데 밤운도 카레인데 근데 사 이제 사과와 볼꿀이 들어간 이제 밤운도 카레 있었습니다. 이게 호박이다. 씹히는 게 있죠. 네, 호박이. 호박이 그냥 감자처럼 씹히는 네, 호박이고. 이것도 호박이다. 호박 구분을 잘 안 될 겁니다. 이게 좀 해야지. 네, 이것도 호박이고. 감자. 예, 호박이네요. 예, 호박이. 호박이 많이 드시네. 예, 네, 호박이 많이 씹히네요. 자. 네, 이건 감자입니다. 네. 먹으면 호박은 감자는 좀 탄력이 좀 있어요. 이게 다 단단하게 있고 호박은 이렇게 그 좀 퍼석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맛이 퍼석한 게 아니고 깨지는 거 그 감이 달라요. 자, 고 이렇게 제가 뭐 그냥 그 카레 어떤 사람은 카레를 굉장히 세게 먹기도 하는데 맛있습니다. 밥하고 같이 드세요. 네, 짭니다. 맨 입에 먹으니까. 밥을 하고 좀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는 고혈압 환자만 먹는 게 아니고요. 그냥 같이 먹어도 되겠습니다. 어린이가 먹어도 좋고 어른도 좋고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고혈압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체질이 열체질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 카레 라이스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은 어머니의 막 좋아하는 카레 라이스를 해드리고 혈압을 잡을까 이래가지고 안에 진짜 감자, 호박 넣으셨죠. 사과 이런 걸 많이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야이야 그거 카레 그 가루는 다 어디 갔나 그러셔요. 그러니까 카레가 이제 그 체질이 그 가을 금 체질이에요. 그래서 카레를 종류를 너무 많이 드시면 뭐 탈 것 같아서 좀 낮췄거든요. 요거는 이제 수체질에나 목체질에 먹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목체질이네. 예. 본인 체질에 맞춰가지고 자 여기 조금 저어야 되겠어요. 예예. 어제 김치 담그고 배추하고 열무하고 예, 저가 시래국을 좋아합니다. 이런 아주 평범한 걸 좋아합니다. 감사많이 만드네요. 근데 구수해요. 안에 들깨 그렇죠. 들깨도 들어가고 멋지게 만드셨네요. 쌀조물로 했어요? 예, 열무김치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엄마 열무김치 요즘 안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다려봐라 이러시더니만 어제 시장 가져가지고 이렇게 담아놨었어요. 열무 한번 같이 먹을게요. 다 맛있다. 굳이 뭐 국물이 두 종류라서 제가 국을 끓이는 게 있어서 이렇게 해도 이렇게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먹어도 되고요. 제 없으면 이렇게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저는 그 시락국을 좋아합니다만은 요래 먹으니까 굉장히 상큼합니다. 굉장히 상큼하고 좋습니다. 특별하게 여기서 뭐 알려주고 싶은 거 없으세요? 굉장히 건더기를 많이 넣으셨어요. 밤운도 카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 속에 생강과의 식품이기 때문에 염증 강화 혈당 조절도 되면서 치매 예방 우리 간 독성을 이렇게 카레. 보호하는 거 그래 강황이 들어가니까 균한 매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암 세포 이런 데서 성장 억제를 또 하는 그런 식품으로 참 좋을 것 같아서 카레 안에 내용물을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또 어느 할 것 없이 혈압의 어르신들은 국물보다 건더기 또 좋아하니까 건더기 좀 많이 좀 네, 넣고 넣겠다. 새우도 뭐 같이 향을 좋아하니까 새우 향이 좀 들어가는 거고 카레 향이 조금 강하지 않지. 예, 예. 이제 보면 새우가 좀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네. 그 좀 이렇게 뭐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데는 좀 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굳이 새우는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된다면은 이제 소고기나 새우 같은 걸 안 넣고도 이게 육수가 들어가잖아요. 네. 육수 할 때 육수를 조금 채소를 좀 맛있게 구워갖고 이렇게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하는 게 힌트 드리자면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네요. 예, 예. 아, 오늘 아주 네. 맛있고 네. 간단하면서도 실제로 만들기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네. 막 썰고 이랬는데 이렇게 해서 온 가족이 먹어도 좋고 뭐 누가 고혈압이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혼자서 외롭게 안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 막 그 고혈압이었을 때 막 이제 어머니 현미밥 드세요 해놓고 저희들은 쌀밥 먹고 이러니까 굉장히 죄스러웠어요. 어느 날 이거 아니다 싶어서 확 같이 먹었더니 막 그때 확 내려가셔가지고 고혈압이 45일 만에 정상하고 지금 계속 그렇게 잘 계셔요. 지금 한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지금은 혈압 이야기를 전혀 안 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어머니 딱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네네네. 이렇게 해갖고 드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